안녕하세요. 자운스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명을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깨끗해 보이는데 다 보시고 전에 비해서 이뻐졌는지 후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손돌이닷컴에서 저운형 3D 펜 리뷰 이벤트 추첨에 당첨되어서 이렇게 후기를 올려보려 합니다. 저운형 SE는 PCL 필라멘트도 10개나 주셨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안북이 보입니다. 안에 여러가지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위에 대고 만들 수 있는 필름도 두 장이나 들어 있습니다. 다음, 바로 본체 3D 펜입니다. 비닐에서 꺼내봅니다. 제 건 하늘색으로 되어 있네요. 코끼리 모양인 것 같습니다. 타겟층인 어린이에 맞춰서 귀엽게 나왔습니다. 충전 케이블도 들어있고, 밑에를 보면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마침 하나 필요했는데 잘 됐습니다. 유용하게 써야겠습니다. 안에 또 필라멘트가 있네요. 그리고 PLA 필라멘트 세트도 주셨습니다. 한번 사볼까 했는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전선을 꽂아줍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으면 충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충전되는 동안 도안북을 봤는데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의 도안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 가오나시입니다.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캐릭터로 좀 무서운 캐릭터 같지만 보다보면 매력도 있고 의외로 귀여운 구석도 많은 캐릭터입니다. 재미있게 지켜봐주세요. 가오나시는 검은색 캐릭터로 검은색 필라멘트를 준비해주고 펜의 전원 버튼을 콕 눌러서 켜줍니다. 파란불이 깜빡이는 건 예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깜빡이는 게 멈추면 필라멘트를 꽂고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눌러주면 필라멘트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투명 필라멘트가 앞에 채워져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곧바로 검은색이 나옵니다. 와, 느낌이 완전 쫀득쫀득합니다. 저온이라길래 손에도 써봤습니다. 확실히 덜 뜨겁지만 꽤나 따끈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쫀득쫀득. 가오나시 머리와 몸에 맞춰서 그려줬습니다. 저온이기에 생각보다 굳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떼어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엄청 흐물흐물거립니다. 두 개를 겹쳐주고 연결해줍니다. 꽤 많이 흐물거려서 잡는 게 은근 힘들었습니다. 하나 더 연결해줬습니다. 항상 하듯이 이렇게 면을 채워... 저온 3D 펜은 만드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 만능 은박지를 사용해 동글동글한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다리 부분을 만들고 두 개를 합치면 가오나 시틀 완성입니다. 모난 부분을 꽉꽉 눌러 다져줍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첫 사용입니다. 똑같이 면을 이쁘게 채워주고 특관처럼 눌러봤는데 어? 면이 이쁘게 펴집니다. 헐 대박. 이러면 인두질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채우고 눌러주고 채우고 눌러주고 하는 걸 반복해줬습니다. 온몸을 검은색으로 꽉꽉 채워주면 됩니다. 이때 점점 검은색 필라멘트가 없어져가는 걸 보고 뚫어 있었습니다. 모자르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엉덩이 부분은 비워놨습니다. 은박지로 팔을 만들고 검은색으로 덮어줬습니다. 두 팔을 만들었으면 도안대로 몸통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 엉덩이가 돋보이네요. 필라멘트를 뜯고 꽂고 그려주면 참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면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동그랗게 그려서 안쪽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저온 3D펜이 흐물거려서 살짝 짜증났었는데 이렇게 면까지 이쁘게 나오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인두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 대만족. 이제 책을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면을 4개 그려주고 샌드위치처럼 2개씩 겹쳐서 책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양쪽 끝을 이용해 가오나시의 손에 들려줍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여워집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뷰를 기념해서 도안북에 있는 의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위에 필름을 대고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림 위에 부품의 개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개수대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린 친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양대로 하나씩 연결해주면 금방 다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가오나시가 안심하고 앉을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었으면 손님을 앉혀봅니다. 너무 만족하신 눈치입니다. 이제 눈을 그려주면 되는데 뒤에 책이 떨어져 있어 보이는 건 착각입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서둘러 눈을 그려줬습니다. 눈은 살짝 짜고 눌러주면 동그랗게 완성이 됩니다. 멍한 입까지 그려주면 얼굴도 완성! 엉덩이에 필라멘트를 많이 짜서 의자에 붙여줍니다. 귀여워서 하루에도 몇 번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가을 타는
책 읽는 가오나시 완성입니다. 간간이 저온 3D펜으로 작품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온스였습니다.